안녕하십니까. 오늘 직원 퇴임식 사회를 진행하게 된 인력개발팀 과장 조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을 학교에 재직하시면서 헌신해 오신 오영길 선생님, 이혜룡 선생님, 이광호 선생님, 이정석 선생님, 서충원 선생님, 곽기영 선생님, 강재희 선생님, 공인구 선생님의 퇴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퇴임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염재호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마동훈 미래전략실장님, 유병현 대외협력처장님, 신지영 학생처장님, 최동훈 총무처장님, 서윤호 관리처장님, 송태진 연구처장님, 김규태 정보전산처장님, 박만섭 교무처장님, 그리고 이상조 노동자 지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학년도 전반기 직원 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염재호 총장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섭섭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저희 어느 면에서 보면은 교수님들보다도 더 오랜 기간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30년, 35년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 학교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퇴임하시는 선생님들을 볼 때에 사실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또 궂은 일들을 떠맡아서 해서 학교가 이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해에는 이게 뭐 쑥스럽다고 해서 퇴임식을 안 한 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려대학교는 다른 대학하고 달리 또 저희 조직은 나름대로 평생 한 가족처럼 살아왔었는데 떠날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좀 허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꼭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떠나시는 선배 직원 선생님들이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가족들이나 또는 후배 직원 선생님들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도 조금씩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학교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미진한 못다한 그러한 아쉬움 같은 것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거고, 또 뭐 여기를 떠난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헤어져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5월 5일 날
개교기념식을 끝내고 이미 이제 정년 퇴직하셨던 그 여러분 선배 직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굉장히 그 기뻐하시고 이렇게 깊은 감흥에 빠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정년을 하고 나가시게 되면 오히려 더 학교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교수님들도 그렇고 직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마치 아주 조선시대 때 시집 가면 친정을 못 돌아오는 것처럼 학교를 오는 것이 거북하고 불편하고 혹시 후배들한테 누가 될까봐 너무 사랑하지만은 오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초대를 좀 해서 그리고 또 가족들도 같이 초대를 해서 학교에 발전하는 모습들도 같이 보고 또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이 고려대학교가 우리의 직장이었고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앞으로도 살아나가는 게 우리 삶의 큰 보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퇴임식을 맞이하시는 선생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지만 많은 경우 뭐 대학을 갓 졸업하고 여기 직장에 들어오셔갖고 평생을 고려대학교하고 함께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평생을 또 요즘은 이제 뭐 남은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지 않습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또 학교를 위해서 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은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떠나는 분들이지만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또 고려대학교는 저희가 항상 마음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향을 찾아와 주시고 고향을 잊지 말아 주시고 또 고향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후배들과도 계속해서 같이 연락을 하시면서 이 내가 인생에서 고려대학교하고 인연을 맺은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 퇴임하시는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 또 우리가 같은 인연을 맺은 가족으로서의 연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영길 선생님, 이혜룡 선생님, 이광호 선생님, 이정 선생님, 서충원 선생님, 곽기영 선생님, 강재희 선생님, 공인구 선생님 한 세 분 정도는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만 여태까지 수고해 주신 그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강과 앞으로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오늘 간단한 인사의 말씀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준비한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장과 기념품은 염재호 총장님께서 수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영길 부장님께 감사장 및 기념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길 부장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오영길 선생 이분은 1980년 11월 24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메달 수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이혜룡 부장님이십니다. 감사장 이혜룡 선생. 이분은 1982년 4월 30일부터 퇴직하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다음은 곽기영 차장님이십니다. 곽기영 차장님은 자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장 곽기영 선생. 이분은 1986년 11월 3일부터 퇴직하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재희 차장님이십니다. 감사장 강재희 선생. 이분은 2000년 1월 17일부터 퇴직하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인구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공인구 선생. 이분은 1982년 8월 2일부터 퇴직하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예, 이상으로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영길 부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길 부장님은 1980년 11월 24일 입사하셔서 34년 9개월을 재직하셨으며 문과대학 교학과 등을 거쳐 1994년 5월 30일 교무과에서 지금의 과장인 주임으로 승진하였으며 1999년 3월 1일에 국제학원 교학과에서 지금의 부장인 과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 이후 대외협력부, 기획예산부, 외국어센터 등 교내 여러 부서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오영길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남들은 말을 잘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지만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해야 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써오긴 써왔습니다. 그래서 읽는 겸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본인과 관련해서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서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단상이라는 곳에 올라와 보니까 정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작아지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그것을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나중에 이 자리에 서실 텐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도록 훌륭하고 멋있는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은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3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기까지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학교 교내에 계신 선후배님들이나 또는 학교 바깥에 모든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가 실질적인 서류상으로서는 오늘이지만 실질적인 퇴직은 한 2개월 전에 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조직을 떠나서 제가 편안하게인가요? 하여튼 뭐 한 2개월을 조직을 떠나 있어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직을 두고 생각하기에는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감사도 드리지만 저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시거나 또는 속상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오늘 이후로 좀 잊으시고 편안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와 같이 했던 모든 분들에게 또는 할 분들에게 어떻게 남기를 바라느냐면 저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신나고 재미있어 그런 사람이야 라고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이후로 학교에 안 오긴 한다고 하지만 고려대학교가 참 저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제가 연금을 타는데 꽤 탑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너 속상한 거 풀고 가라 그러고 부르시면 제가 와서 막걸리도 사고 용서도 빌고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직이라는 곳 중에 교육기관이 사실은 가장 복잡한 구성을 가진 기관이다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동물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대학교 교수님들이라고 합니다. 워낙이 자기 전공이 분명하고 또한 모든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해서 연구와 교육을 하신 분들이라 자기 의견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육기관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고려대학교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에게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더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룡 부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이혜룡 부장님은 1982년 4월 30일 입사하여 33년 4개월을 재직하셨으며 이공대학 교학과 총무과 등을 거쳐 1996년 1월 10일 관리과에서 지금의 과장인 주임으로 승진하였으며 1999년 6월 21일에 종합정보서비스센터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 이후 기획팀, 인력개발팀, 비서실, 정경대학 등 여러 부서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혜룡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룡 부장님. 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우리 오영길 부장님 뒤에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낙 목소리도 좋으시고 입담도 좋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역시 오영길 부장의 그 언변에는 제가 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한 두 달 만에 처음 우리 동료 후배 여러분들을 반가운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보게 되어서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도 이렇게 글을 좀 준비를 해와서 그냥 편하게 읽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저는 말하는 재주도 없지만은 글 쓰는 재주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서없이 제가 평소에 정년을 앞두고 우리 후배 동료들한테 좀 하고 싶었던 얘기 또 총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뭐 두서없이 인사에 간단하게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조재영 과장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1981년도에 1년 4월 달에 그 고려대학교에 입사를 해서 33년 4개월 동안 그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 하는 동안에 그 훌륭하신 학장님도 여러 번 모셔봤고 또 훌륭하신 처장님들도 여러 분을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모시면서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후배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33년 근무하는 그 시간이 너무도 보람되는 시간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계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행사의 진행은 제가 해봤지만은 직접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도 처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바깥에서도 저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선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배려와 관심과 격려와 칭찬이라는 네 단어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많은 직원들하고도 같이 동료로서 선배로서 또 제 후배로서 같이 근무를 해봤습니다. 역시 가장 업무에 대해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가장 직장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한 조직에서 서로 간에 배려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칭찬을 하고 또 격려를 해줄 때 모든 그 구성원들이 보다 더 그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단어는 제가 33년을 근무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을 보고 느끼면서 그렇게 저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남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 네 단어를 좀 기억하시고 보다 자기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동료나 또 선배나 후배들한테도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일이냐 배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선배 부장들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과장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질타와 꾸지람보다는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면은 보다 더 나은 고려대학교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 감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감히 드린다니까 뭐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뭐 거창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세계의 대학으로 재도약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약을 위해서 지금 과도기적인 점에서 여러 가지 조직도 개편이 되고 새로운 부서도 많이 생기고 해서 우리 동료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 고려대학교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이 제도약에 여러분들이 총장님께 힘을 보태주시고 총장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하시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루어셔서 세계의 고려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이 자리에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은 바깥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께도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 총무처장님, 노조지부장님, 부장협의회 회장님, 과장협의회 회장님 이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 조금 더 성대히 치를 수 있도록 또 참석을 해주신 여기 계신 동료 여러분 제가 얼굴을 낱낱이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저도 이 자리를 떠나면서도 영원히 고려대학교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지나간 선배들보다도 훨씬 더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생각이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안위보다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의 득이 되는 그러한 부분은 개인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근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이라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잔소리를 들을지 모르는데 뭐 제가 그 셰익스피어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충고나 뭐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걸 잔소리로밖에 안 들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잔소리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학교를 위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총장님께서도 이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또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남이 알아주는 것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그걸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총장님이나 본부에 계시는 우리 부처장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는 챙기시기에는 너무나 좀 챙기지 못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부디 총장님께서 이 대도약을 위한 이런 단계에서 엄지에서 특히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 소외받지 않도록 그분들을 챙겨주시는 길이 세계의 고려대학교로 나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디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저는 나가더라도 고려대학교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곽기영 차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곽기영 차장님은 1986년 11월 3일 입사하여 28년 9개월을 재직하셨으며 경리과, 관리과 등을 거쳐 2003년 1월 14일 입학관리팀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 이후 생명과학대학원 학사지원부, 원스톱 서비스센터, 사회봉사단 등 교내 여러 부서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하셨습니다. 곽기영 과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기영 과장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곽기영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 자리가 항상 그 선배님들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벌써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게 물론 조금 이런 감은 있습니다만은 아쉬움과 그리고 고려대학교라는 이 교직원으로서 30여 년 가까이 참 재미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힘차게 생활해왔던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교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좀 단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총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그 전에 그 사회봉사단장으로 계시면서 사회공헌 사업에 상당히 그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탈북 주민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처음에 기획을 하고 물론 그 기획진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로 인하여 그 입학식도 무사히 치르고 그리고 지금 거의 아무리 1단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사실은 이 사업은 정부 기관에서도 굉장히 그 난점이 크다라고 보고 실패를 많이 거듭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재원과 많은 인력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실패한 그런 경력이 많은 그런 사업인데 우리 대학에서 이 입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약 한 80여 명 가까운 그런 그 탈북 주민들이 입학식을 했고 추후에도 이분들이 좋은 사업에 성공을 하고 또한 그 취업을 통해서 훗날 그 통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의 우리의 이런 사업이 큰 그 비료가 될 수 있다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또 그 평생 근무했던 고려대학 우리 그 고려대학교가 대개의 저는 이 근무를 하면서 느낌이 나의 학교다, 너의 학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진한 것 같아요. 이런 단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저는 그 세계의 대학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조직원들이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훗날 우리 고려대학교가 너와 나의 대학이 아니고 전 세계의 우리의 모두의 대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 고려대학교라는 이 명칭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리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리고 항상 부족하기만 한 저의 이 저를 많은 사랑으로 그리고 또 많은 또 이 애정으로 이래 안아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재희 차장님의 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재희 차장님은 1986년 11월 3일 입사하여 15년 7개월을 재직하셨으며 시설부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2007년 4월 13일 과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 이후 시설부 에너지안전팀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강재희 차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다 하셔가지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년 퇴임하는 강재희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설부로 발령받던 날 인사기록 카드에 정년 퇴직일이 2015년으로 적혀있는 걸 보고는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날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정년이라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정년 퇴임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선배님, 후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학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좋은 감정으로만 남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남습니다. 그간 서운하고 미웠던 부분이 있다면 전부 훌훌 털어주시고 좋은 점만 기억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그동안 제가 아무런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을 해 주신 사랑하는 아내 유임선 여사와 믿음직하게 자라준 아들 신용신봉, 착하고 예쁜 며느리 이선아 김채홍, 그리고 자랑스러운 손주 윤석, 윤하, 지우 모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잠시 쉬면서 바람도 쐬고 주변의 풍경과 세상의 이치와 함께 어울려 살면서 아름다운 꼬린을 향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행복과 건승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구 과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공인구 과장님은 1982년 8월 1일 입사하여 33년 1개월을 재직하셨으며 시설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총무과 분실, 관리운영과 등을 거쳐 2011년 7월 1일에 시설부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시설부 에너지안전팀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공인구 과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퇴임사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더 가늠하고 첫째 이제 이렇게 무사히 30년 동안 다닐 수 있는 건 우리 집사람이 뒷바라지를 잘 해줘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참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종종 들릴 테니 뭐 막걸리 한 잔이라도 좀 사주시고 저도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퇴직하시는 선배님을 위해서 후배 직원을 대표를 해서 이상조 지부장님께서 그 식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태양노동조합 고려대학교 지부 이상조 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식순이 없는데 갑자기 나와서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리가 주어진 데 대해서 일단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조 지부장 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연설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내용과 상관없이 짧은 연설이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거기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 직원 퇴임식 자리를 성심성의껏 마련해 주신 총장님 그리고 처장단 보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총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그 굉장히 고생하셨을 우리 총무처 직원 선생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총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자리가 사실 별게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학교에서 20년, 30년 근무하면서 사실 그 노력과 그리고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 하나하나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그 관심이 학교 발전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노조 지부장 입장이라기보다는 후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30년을 넘게 고려대학교에서 일을 해오신 우리 선배님들의 여러 가지 노고라든가 그리고 해왔던 업적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이 시간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실 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뭔가 더 이루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 후배 입장에서도 올해 나가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좀 더 행복하고 그리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니 무척 회한이 듭니다. 노조 지부장으로서가 아니라 후배로서 반드시 올해보단 내년에 그리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나가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그러한 것 없이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이 학교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이 선배님들을 위해서 그동안 아낌없는 희생과 노력을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 제 후배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배님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퇴임 환송을 위해 준비한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선 부장협의회, 가장협의회, 기능직 친목회에서 준비하신 기념품 등의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장협의회 송병국 회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기념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국 회장님과 오영길 부장님, 이혜룡 부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과장협의회 전창희 회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협의회에서는 기념품을 미리 전달한 관계로 우선 꽃다발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희 회장님, 곽기영 차장님, 강재희 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진 촬영하시고. 네. 다음은 기능직 친목회 유병주 회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감세패와 꽃다발 증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구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퇴임식을 마치기에 앞서 혹시 꽃다발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서는 단상에 계신 분들께 꽃다발을 증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은 추후에 그 식이 마친 이후에 해주시면 되고요. 꽃다발 증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